오늘 종료 주일로 오늘서부터 우리 고난 주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저좀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은 앞을 보고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 주간의 십자가의 메시지는 기독교 메시지의 센트럴한 메시지입니다. 가장 중심에 있고 가장 큰 사건입니다.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하는데요.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역사의 가장 큰 사건. 2차 세계 대전일까?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전 아닌 것 같아요. 역사의 가장 큰 사건. 뭘까? 저는 예수의 십자가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수십억을 살리십니다. 수십억이 죽는 게 아니라요, 전쟁을 통해서. 수십억을 살리십니다. 역사의 가장 큰 사건입니다. 그렇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저주 아래 있나니. 성경에서 그대로 땄습니다, 여러분. 저주. 저주. 오늘 저주란 말이 오늘 본문의 다섯 절 중에서 다섯 번이 나옵니다, 저주. 저주 아래 누가 있다는 거지요? 저주 아래, 누구의 저주 아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성경은 놀랍게도 이 진리를, 현실을 명확하게 언급합니다. 여러분도 명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이해하시죠?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가 저주 아래 있냐면,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모든 사람. 그게 누군가요?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인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저주. 그렇죠? 인류의 모든 인간들, 푸틴이나 여러분들이 아주 악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예수 안에 있지 않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 누구의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인가요? 누구의 저주? 어느 대통령의 저주 아래? 어느 아주 힘센 사람의 저주 아래 성경은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하심, 영원한 심판 아래 있다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 복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 복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얘기를 했는데 바로 10절에 9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에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아멘. 그 다음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즉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으려는 자들은 모든 종교는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두 번 나왔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니 하나님 앞에서 내 힘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게 분명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복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너무 빨리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복에 대해서는 듣기 좋아하죠, 우리. 다 원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왜? 우리를 위하여. 그것이 복음이지요.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requirement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느니라.
구원하셨느니라.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저주가 다섯 번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들려야 합니다. 이 말이 한번 아멘 해주시겠어요? 여러분, 저주 아래 있는 데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렇게 뉴트럴하지 않습니다. 중립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유 그냥 태어날 때부터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아주 싫어하는 자들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I just want nobody to bother me. 이런 말들을 해요. 나는 그냥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얘기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그게 뭐로 들리십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렇죠? 아무한테도 무슨 소리를 듣길 싫어요. 아무한테도 submit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복과 저주, 이게 오늘 theme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성경을 찾아봤는데 갈라디아서의 복음에만 이런 저주의 theme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기가 막힌 복음인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는 것을 믿으시면 한번 아멘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믿지 않아도 진리입니다. 진리는 진리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저주와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3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설명합니다. 그렇죠? 아무도 자기 힘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게 분명하신 분 한번 아멘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분명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수백 번 얘기했거든요, 여기서요. 근데 성경 공부하는데 자꾸 딴소리들을 해요. 그거 아십니까? 영적 진리는 너무나 간단한데요, 그게 그렇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어려워서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영적 진리들은요, 율법의 힘으로는, 즉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제가 수백 번 외칩니다. 여기서 그게 모든 종교와 복음이 다르다, 이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얘기를 못해요. 그렇게 믿으시면 한번 아멘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라 그 자기의 힘으로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한번 돌아봐 주세요, 사람들을. 보는 척만 하지 말고. 네, 진짜로요. 진짜로 여러분, 여러분들 가족들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우리 아들 잘 나가는데.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고난주간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면 십자가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cheap, 값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여러분의 친구도, 이 세상 모든 사람도. 성경의 어마어마한 진리입니다. 이 유니버설한 성경의 진리가 있는데 모든 인간에게 이런 현실인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한다, 그리고 모든 이가 저주 아래 있다, 그 이유는 이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도 못 지킵니다. 우리 인간들은 부모를 공경하라도 못 지킵니다. 못 지킵니다, 인간들.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못 지킵니다. 간음하지 말라, 전혀 못 지킵니다. 못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절대 불가합니다, 그게. 기억하시죠? 잔디를 밟지 마라. 요걸 보는 순간 잔디를 밟고 싶은 게 우리의 본능이고 우리의 벤트입니다. 그게 우리의 컨디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진짜
올바른 자리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합니다, 여러분. 교회 평생 다녔다고요? 아니요, 그거 갖고 전혀 불가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함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십니다. 여러분, 미국에 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법이 100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에서 98개 지키고 2개를 어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미국 법이 봐줍니까, 여러분을? 98개 지키느냐고 애썼네 하고 봐줍니까? 만약에 그 2개가 예를 들어서 미국의 정나라에 대한 스파이를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살인했다, 그러면 미국 법이 여러분을 봐줍니까? 절대로 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 법이 원하는 것도 완전함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준은 완전함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습니다. 권사님, 장로님, 목사 아무 상관없습니다. 마더 트리사도 아니고요. 빌리 그램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저주의 의미가 뭔가요? 하나님의 저주, 여기서 curse라는 말을 쓰는데 참 말만 들어도 우리가 참 소름이 끼치는데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 저주는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저주는 잘 들어보세요. 이게 human condition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하나님을 원수로 삼았어요. 하나님이 원수예요. 그리고 죄인으로서 죄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불순종하는 것, 즉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게 죄의 본능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죄로 꽉 쪄들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성경의 눈이에요. 성경의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치시고 버리셔야 해요. Anathema. 우리 1장 8절 9절에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아주 마음을 먹고 아주 박살내고 없애버려야 하는 그런 거짓 복음과 거짓 선생들 같이 저주 아래 있어요. 심판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하나님의 소멸의 대상이에요. 영원히. 영원히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의 반대예요, 그게. 여러분, 그게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게 저주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포하시면 그것은 죄를 향해서 하나님의 형벌이 가해지고 심판과 진노가 가해지는 거예요. 영원히. 그렇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하시면 그 죄의 대가를 보응을 받는 사람, 여러분이 받든지 예수가 받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받든지 예수가 받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복음은 그냥 달콤하고 그냥 여러분의 결혼을 조금 윤택하게 하고 애들을 좀 잘 키우고 이런 스토리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이것이 우리 모든 인류의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선포하는 복음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도, 여러분의 자식도, 여러분의 손주도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어머니도, 여러분의 아버지도, 여러분의 할머니도, 여러분의 할아버지도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저주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민수기 6장 24절 27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엔 뭐가 적혀 있냐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셔가지고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라가 적혀 있습니다. 즉 축복을 알면 저주를 알 수가 있죠. 완전히 반대니까. 그렇죠? 축복이 뭔 줄 알면 저주가 뭔 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 아론과 그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그랬거든요. 그 축복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저주가 뭔지 십자가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주와 축복은 반대입니다. 반대. 아시겠죠? Condemned and justified. 의롭게 됨과 그리고 심판 아래 있는 것도 반대입니다. 그러므로 저주와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은 semantically 의미상 연관된 말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는 cursed.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태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Condemned는 뭐냐면 그 법상 나는 죄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I am condemned. 그렇죠? 심판 아래 있다. 그게 이제 의롭게 되는 것을 우린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하시죠?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 2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마음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며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저 좀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드사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노라. 이게 복이에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내게 비추사 빛을 비추사 내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드사 내게 평강을 주실 것이다. 설명하겠는데 여호와의 그 뜻은 뭐였습니까?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좀 기가 막힌 뜻이 있습니다. So shall they put my name upon the people of Israel and I will bless them. 축복을 통해 가지고 당신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써놓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안다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이 내 이름을 걸고 내 백성을 축복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내가 내 진짜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생각해보길 원하는데 복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의 반대가 뭘까요? 내치시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여러 번 얘기하셨습니다. 그런 거 그죠? 저 악한 종을 어둠 속으로 내치라. 그게 저주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이해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는 것. 지키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 예배 전에 불렀던 시편 121편을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하면서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자요 Lord is my keeper. 그 뜻입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The Yahweh is the keeper. Keeper.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러분을 누가 지켜주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진짜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누가 지켜주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지켜줍니까? 최선을 다하셨죠. 그렇지만 30년 전에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나의 아내가 지켜줍니까? 나의 남편이 지켜줍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과연 내 남편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인가? 내 아들이 지켜줄 것이다. 내 아들 잘 키우면 아들이 절대로 나를 지켜줄 것이다. 그렇습니까?
아들이랑 보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 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신 이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굉장히 시적인 표현인데요, 여호와는 늘 내 곁에, 의로우신 곁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늘과 같이 곁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지키신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6절에 보니까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하고 밤에 그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해와 달은 밤낮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해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가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실 것이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모든 환난을 내게 면케하시며 내 영혼을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영혼을 누가 지켜줍니까? 남편이 지켜줍니까? 어머니가 지켜줍니까? 목사가 지켜줍니까? 아니요,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남편이 못 지켜줘요. 아내가 못 지켜줘요.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 붙들어 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coming and going, 내가 하는 모든 행사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분이다. 이게 여호와의 축복입니다. 저주는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 저주 아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저주가 되셨습니다. 그 반대가 저주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전능하신 뭐든지 하실 수 있어요. 여호와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가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을 진짜 그 마음을 녹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지하신 분이, 그렇죠? 그리고 섭리하시는 분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속성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언제나 모든 거로부터, 모든 악으로부터, 모든 환난으로부터 늘 안전하고 견고하며 나의 출입을 지키시며, 나의 출입을 지키십니다. 모든 환경에서 지키시며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제가 여러 번 간증했습니다. 저희 집사람 할아버지께서 장로님이셨습니다. 영등포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정말 신실한 분이셨습니다.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이가 드시니까 양로원에 들어가셨는데 사람을 잘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 일 있죠?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갖고 제가 그때 저희 집사람이랑 그 양로원에 가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 참 마음이 좀 싸하더라고요. 평생을 예수를 붙들고 살아온 이분이 손주를 잘 못 알아보는 거예요. 자식도 못 알아보고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속상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 장로님이 평생을 우리 주님 붙들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종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를 못 알아보는데 이 장로님이 예수님은 아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제가요, 진짜로 물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몇십 년 전이죠, 이거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시편 121편을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내가 그 영혼을 지킬 것이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의 출입을 내가 지킬 것이다.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이 붙들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붙들고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이 붙들고 있어서 구원이 계속 놓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 이유는 내가 그 영혼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거예요. 이해하시죠?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은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여러분, 저 좀 봐주세요. 비추지 않으면 여러분들 어디 있을까요, 지금요? 캄캄한 어둠 속에 있어요. 그게 저주예요. 축복은 여호와께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빛 대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은총을,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페이버를 주세요, 여러분한테. 여러분, 반대를 생각해보면 어둠 속으로 던져버린다. 그러면 캄캄한 속에서 길을 잃고 두렵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예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The Lord is my light.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여러분. Lord is my light.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뭘 해야 하는지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내 출입을 지켜 주시는 분.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예수를 따르지 않는 자는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자식들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요, 예수를 따르지 않고 있으면 어둠 속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여러분. 그리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은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저는 기가 막힌 것 같아요. He will lift up his countenance. 그래서 저를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을 하는데 저를 바라보셔야죠.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얼굴을 드사 여러분 바라보신다. 그러므로 평강을 주신다.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축복은 당신이 얼굴을 여러분을 향해서 드시는 것입니다. 그 반대는 뭘까요? 저주는요. 여러분을 외면하시는 거겠죠. 모르는 척하는 거겠죠. 아니, 그냥 없는 것 같이 여기시는 거겠죠. 내버려 두는 거겠죠. 로마서 1장에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놀랍게도 그 평화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내게 평안을 끼치노니 I leave my peace unto you. 예수님이 평화를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그 평안을 주셔야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평안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평화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고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평안. 그런 뜻입니다. 그냥 마음이 지금 좀 힘든데 조금 마음 좀 편안하게 해준다는 그런 평안이 세상 평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가 갖고 있는 그 하나됨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죠? 십자가에서 저주가 되심으로 여러분이 받아야 할 저주를 영원히 받아야 할 저주를 여러분들이 받아야 돼요. 저주를요. 나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나니까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속아서 그래요. 내가 교회를 이렇게 많이 섬기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그분이 받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십자가는 심판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세요. 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 사탄을 얘기합니다. 사탄은 쫓겨나리라. He will be cast out. 그게 뭐였죠, 아까? 지키시는 게 아니라 버리는 게 뭐였죠? 저주입니다. 사탄은 저주받을 것이며 얼마 동안? 영원토록. 그리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뭐를 얘기하죠?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When I lift it up 하나님이 들리셨습니다, 여러분, 땅에서. 왜? 여러분들 저주에서 구원하시려고.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렇죠? Draw all people to myself. 축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그 민수기를 통해서 세 가지를 봤는데요. 축복은 첫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너를 지키시길 원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사 얼굴을 비추사 빛을 비추사 너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시고, 세 번째는 얼굴을 내게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문법적으로 보면 말이죠, 이게 세 번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똑같은 말을 세 번 하는 것입니다. 시적으로 똑같은 말을 세 번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게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저주를 받는 게 어떤 걸까요? 지금 설명한 민수기 6장의 아론의 그 축복의 기도를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면 그게 저주겠죠. 그게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건가? 하나님의 저주는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고 너의 모든 것에서 모든 악에서 언제나 모든 상황에서 지키는 것 대신에 너를 버리고 너를 내치고 은혜와 보호와 사랑과 돌봄과 은총으로부터 영원히 너를 내치는 것이다. 두려우시죠? 우리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Common Grace라는 게 있어요. 해가 악한 자와 선한 자에게 같이 비춰주세요. 지금은요. 이해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참아주세요. 지금은요. 하나님의 forbearance, 여러분들의 죄악을 참아주세요. 저의 죄악을 참아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죠. 지금은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지금은요. 그런데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죽고 심판을 받은 이후에는 은혜가 없어요. 한 방울도 없어요. 한 방울도 없어요. 상상이 되십니까? 그 모습이 어디에 나타나죠? 그 부자와 나사로 얘기하십니까? 부자와 나사로? 거기에 주인공은 부자가, 나사라고 아니라 부자였잖아요. 부자가 지옥으로 갔는데 말이죠, 저기 아브라함의 품에 그 나사로가 있는 걸 보면서 그 지옥에서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부탁을 하죠. 그 나사로 시켜가지고 손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 좀 한번 이렇게 적셔달라고. 그 표현을 말이죠, 제가 우리 이권사님 그때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제가 신방을 갔는데 이권사님이 딱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어젯밤에 내가 물을 한 방울 마실 수가 없었는데 누가 그냥 거기 손끝에다가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요 혀끝에 이렇게 대주기만 하면 내가 살아날 것 같았어. 이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나요. 권사님 기억하시죠?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많이 간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원히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저주는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추고 은혜 베푸시는 것 대신에 여러분들이 영원히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가족도 없어요. 제가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죽으면 내 가족들이랑은 어떻게 되는 건가? 어렸을 때 같이 있는 건가?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랑 같이 있는 건가? 저주는 영원히 separate 되는 거예요. Separate. 영원히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당신에게 이끌어 주시는 게 축복이라면 저주는 영원히 떨어지는 거예요. 내 옆에 아내도 없고요, 자식도 없어요. 그냥 영원히 떨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은 계시는데, 하나님은 무소부재하기 때문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는 없어요. 거기는 그냥 공의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그리고 지옥에서도 계속 죄를 져요. 계속 원망하고 계속 욕하고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해요. 대적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예수가 없으니까. 계속 욕해요. 지옥에서도. 그러니까 그 형벌은 계속돼야만 해요. 그게 지옥이고 저주인 것입니다. 세 번째 저주는 어떤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얼굴을 들어서 나에게 평강 주시는 것 대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외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너 몰라. I do not know you. 마태복음 7장에 나오죠. 내가 진정으로 너를 모르겠노라.
내가 너 모르겠노라. 하나님, 제가 그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했잖아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노라. 평강 대신에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진노와 심판 아래서 영원한 대상이 되는 게 저주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빨리 예배하고 나 할 일 하러 가는 게 복음이 아니고요. 복음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빨리 하고 빨리 집에 가서 밥 먹고 뭐 할 거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저주 아래 있는 나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가 이미 하신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어쩌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한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10절에서 율법을 의지하고 내 힘으로 구원받고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는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살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듣지를 않아요. 처음서부터 하나님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그렇게 적혀 있죠. 1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내 힘으로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어디서 나오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하박국, 이번 주에 제가 하박국을 읽었습니다. 하박국이 선지자가 기가 막혀요. 하박국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길지도 않은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중요한 구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그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예언을 하는 선지자였는데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립니다. 선지자들이 투정을 부리는 일들이 꽤 있죠, 구약에 보면.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악한 나라, 바벨론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아수르와 남 유다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해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 좀 들어보세요. 그게 얼마나 엉뚱한 말인가. 하나님이 러시아를 사용해서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미국을 치시겠다 라고 예언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일 러시아를 사용해서 미국을 없애버리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바벨론을 사용해서 아수르와 유다를 내가 치겠다, 심판하겠다. 기가 막히죠? 성경에 보면 이런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그거 아십니까? 성경은 성경이고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이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는 역사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오케스트레이트하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도대체 저런 악한 나라를 바벨론을 사용해서 당신을 뜻을 이룬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하고 대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나쁜 나라를 사용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치시고 그리고 아수르 나라를 망하게 하십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반응하십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심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아수르, 유다, 바벨론도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해가 되십니까? 말이 되지가 않아요, 이게. 그렇죠?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면 어떨 적에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Mysterious. 마치 지금같이. 마치 지금같이 여러분. 지금 팬데믹 있고 전쟁 있고 또 코비시 온대요. 아, 진짜 이해가 안 되나 진짜.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요거 다 끝난 다음에
먼저 살던 그 삶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미스테리어스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세요.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예요. 그런 뜻인데요. 참 기가 막힌 것 같아요. 그 구절이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가장 센트럴한 메시지죠. 로마서 1장 17절에 적혀 있고요. 오늘 여기서 보는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적혀 있고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적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가장 이런 대들보와 같은 구절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가운데. 이번 금요일 날이 성금요일입니다. 제가 그래서 13절을 일부러 좀 세이브할 것입니다. 전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13절에 복음이 적혀 있습니다. 살 길이 전혀 없어요, 내 힘으로는요. 그런데 살 길이 따로 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저주 가운데 있어요, 지금. 예수가 없는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저 좀 보세요. 여러분들 저주 아래 있어요. 예수 없으면. 저주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저주 아래. 그런데 복음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이랑 아무 상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 길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적인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죠?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좋게 해주십니까? 많은 경우에 너무 쌀쌀맞죠, 세상. 냉정하죠.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화면해 보세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진짜 냉랭해요, 사람들. 와, 오늘도 여기 교회를 차로 운전하고 오는데 어떤 동양 여자분이 이렇게 가까이 쫓아오는 거예요. 아,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인간들은요. 좀 거리 좀 두고 안전하게 운전하지. 이렇게 가까이 쫓아오는 게 너무 너무 놀라고 제가 도망갔더니 레인 체인지하고 쫓아오는 거예요. 참나. 우리 인간들 그렇게 너그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냉랭합니다. 그리고 자기 이권에 대해서 무지하게 밝습니다. 뭐가 조금만 수가 안 맞으면 금세 도망갑니다. 금세 등을 돌립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비수를 꽂는 게 인간들입니다. 인류의 가장 악한 동물이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가장 악합니다. 그런데 의인을 믿음으로 살리십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뭘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를 통해서 저주 아래 있던 나에게 하나님의 복이 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원하시는 분 한번 아멘해 보세요. 복음도 원하고 세상도 원하는 분 아멘. 그런 사람들이 거의 다예요, 거의 다. 진짜 웃기는 사람들. 웃기죠? 부인도 원하고 첩도 원하는 사람들. 완전히 엉터리들이에요. 가짜들. 그냥 뭐라 그러나 양심이 없어요. 양심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저주가 되어주셨는데 당신이 영원토록 받아야 할 저주를 우리 주님이 받아주셨는데 그렇죠. 그 복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이라는 말은
온 민족과 같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Ethnos, 이방인들 그 말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이제 평강 주시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진짜 아무것도 없고 결국 그 아브라함의 복의 결과가 뭐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시고 절대 갈 수가 없었는데 율법을 통해선 믿음으로 가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셔야 합니다. 저게 거꾸로 돼 있어요. 약속의 성령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성령님 없는 게 가장 큰 저주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게 가장 큰 복이에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얘기는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그 축복 안에 있다는 얘기, 계시지 않는다는 얘기는 여러분 영원히 저주 아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이번 주는 우리가 잘 예수님을 붙드셔야 하는 그런 주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성경은 매우 스타킹이라는 말이 뭐냐면 있는 그대로를 표현해요. 그렇죠. 솔직하게 아주 신랄하게 표현해요. 우리 인간의 현 주소는 컨디션은 현 위치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도 친구들도 친척들도 여러분 배우자도 저주 아래 있다고 갈라디아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부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malediction, 우리 마지막에 축도하죠 목사가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를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시면 축도하죠. 근데 그거의 반대가 뭐냐면 그 축도하는 걸 benediction이라고 합니다. benediction, benefit 할 때 그 benediction. 근데 그 반대가 뭐냐면 malediction, 저주하는 것입니다. 저주.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과 진노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저주가 되심으로. 우리 이번 금요일날 설명할 건데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버리십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당신의 아들에게 빛을 비추시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어둠으로 꽉 차게 하십니다. 당신의 아들에게 평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역사의 가장 큰 2차 세계대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단번에 부어집니다. 2차 세계대전보다 더 커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그 아들을 믿는 자, 십자가에서 저주가 된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머물고 있느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버티지 마시고 그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에 따라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말 진노를 너희가 쌓고 있는도다. 막 쌓고 있어요.
마치 폭포, 강이 흐르는 걸 막아놓고 언젠가 그 폭포가 쏟아져 내려올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복음은 거기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괜찮은 사람이라서 하나님과 뉴트럴한 관계로 중립의 관계로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해하십니까? 이런 스타크한, 쇼킹한 현실 속에서 저는 좀 쇼킹한 것 같아요. 일주일 내내 묵상했어요, 저는요. 쇼킹한 것 같아요, 이거는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무조건 다 봐주고 그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무조건 다 괜찮고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참담한, 긴박한 인간의 컨디션을, 인간의 현실을 암 사기 말기의 현실보다 더 절박한 현실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복음이 들리거든요. 그때 복음이 들리거든요. 복음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복음이 들리십니까? 복음은 그런 나를 위해서, 저주 아래 있는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저주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대신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브라함의 복이 이 영원히 죽어 마땅한 내게 폭포와 같이 흘러오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